안녕하십니까? 네, 프린트물 보세요. 자, 세 가지 계약 종류가 있습니다. 계약법 각칙입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입니다. 자, 민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1편이 뭐고요? 청칙입니다. 청칙. 2편은 물권이고요. 3편은 채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권법에 들어가면 채권법의 이제 가장 키워드는 매매예요. 매매. 뭐다? 요거 매매에서 물권법 가서 뭘 하면 등기하면 물권 무슨 권 취득한다?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매매에서 그냥 보통 그냥 자연적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데 혹시 중간중간에 뭐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고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이제 법이 개입해가지고 당사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하게 되면 매매는 왜 채권법에 있을까? 매매는 왜 채권법에 있냐고? 예? 이게 이제 거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책자 요약집 다 갖고 계시죠? 자, 이제 요약집을 잘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십니다. 188페이지 가세요. 자, 188페이지 가시면 자, 매매가 나오죠. 그죠? 그럼 거기 표가 있을 거예요. 이 표는 563조를 그대로 그려 드린 거예요. 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다음 뭐죠?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효력이 생겼어. 그죠? 매도인 갑은 무슨 채권? 재산권 이전 채무가 있는데 거꾸로 뭐가 있고? 대금 채권이 있고 을은 대금 지급 채무가 있는데 재산권 이전 채권. 그러니까 매매를 하게 되면 각자 효력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채권이니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뭘 달라? 대금 채권이 발생하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재산권 채권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가 소속이 어디란 얘기예요?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여기 소속이 자꾸 지금 어디 소속인지만 자꾸 연습해 놓으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언젠가 한번 7월달에 한번 특강 들을 때 이야기들이 막 통할 테니까 앞에 어디인지를 모르면 나중에 뭔 소린 못 알아들어요. 머리만 복잡해. 그래서 채권 매매는 뭐다? 각자 뭐가 발생한다? 채권이 발생한다. 그럼 채권의 반대말은 뭐예요? 채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갑의 채권은 을한테 뭐로 가고? 채무로 가는 것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계약에서 모든 이야기가 다 시작되는 거야. 자, 약정 끝났죠? 그럼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낙성 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갑하고 을하고 했을 때 갑이 자, 재산권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했을 때 한쪽이 대금 지급을 약정했을 때 이때 효력이 예? 발생합니까? 아니면 약정한 내용을 현실적으로 뭐야? 응? 현실적으로 자, 기부 에? 기부 앤 뭐예요? 테이크 해야지 효력이 발생합니까? 이거란 말이야. 약정 조문 따라 가면 되는 거야. 그냥 뭐에 따라서 약정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약정한 것을 현실적으로 재산권 이전하고 현실적으로 줬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 효력이 발생하면 학자들끼리 지들끼리 뭐라고 숙덕거리지만 이때 하면
요물로 하자. 어? 있다면 뭐로 하자? 낙성어로 하자.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럼 매매는 이때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약속 정했다고 요럴 때는 뭐라 그러고? 요물, 요한다, 물건, 인도 등등을. 낙성은 뭐야? 아니 승낙. 승낙하면 뭐한다?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들어가서 보면 매매는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는 얘기야.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성계약의 반대말은 뭐다?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아 이게 요물계약이 아니고 뭐다? 낙성. 다음에 매매는 전형이에요 비전형이에요? 전형이죠. 가장 대표야. 그죠? 낙성. 낙성의 반대말은 뭐다? 요물.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한쪽이 재산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죠. 물은 대금 지급 채무 부담하죠. 양쪽이 대가정 무가 두 개니까 쌍무계약. 그럼 쌍무계약의 특징이 뭘까요? 너도 채무가 있고 나도 채무가 있으니까 아니 서로 같이 이행하자. 응? 동시 이행하자. 그래서 이 매매계약에서 모든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약법 총칙에서 제가 왜 총칙을 먼저 안하고 각칙을 먼저 하냐면 각칙을 하고 총칙을 봐야지 더 쉬워. 순서가 책 순서는 1편, 2편, 3편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야? 거꾸로 어떻게? 채권, 물권, 총칙 있죠? 그렇게 역으로 올라가는 거야. 통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거기 보시면은 쌍무계약의 특징이 뭐다? 너도 채무가 있고 나도 채무가 있으니까 같이 동시에 뭐하자? 이행하자. 그럼 이때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면 중도금 줄 때하고 잔금 줄 때를 기억하란 말이야. 중도금 줄 때는 매도인은 줄 채무가 없어. 매수인만 줘야 되죠. 그러면 매수인은 변제기고 매도인은 변제기 아닐 때 그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변제기 있는 사람을 선 이행 의무자, 변제기가 아닌 사람은 후 이행 의무자라고 해요. 그럼 선 의무자는 무슨 권이 없어요? 항변권이 없으니까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바로 이행 지체에 빠진다. 그러면 잔금 줄 때는 서로 무슨 기야? 변제기죠? 서로 변제일 때는 항변권 있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행 지체가 되죠? 내 거 던져서 안 주면 지체야. 그래서 동시 이행 항변권은 이행 지체라는 용어랑 꼭 반드시 엮여 있다는 거. 동시 이행 항변권은 무슨 용어랑? 이행 지체라는 용어랑 반드시 붙어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출연이 있어요. 그죠? 출연은 왼쪽 출제에다가 마이너스, 연제에다가 플러스 써보세요. 출연이 뭐죠? 내어준다는 거야. 출, 제출할 추, 연자가 줄연자야. 그럼 내거 마이너스, 상대방 플러스. 제가 출에다가 마이너스, 연제에다가 뭐라고요? 플러스. 그러면 값은 자기께 마이너스, 플러스 되죠? 뭐가? 재산권을 갖다가 주니까 갑의 재산권은 마이너스고 을의 재산권은 플러스 했다는 얘기죠. 거꾸로 을은 돈 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죠.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내 것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어. 내 것만 마이너스 되지 상대방 플러스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그렇지, 기억하네.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뭘 버려? 담배를 버려요? 그 담배는 두 가지가 있죠. 권리 두 가지가 있어. 담배 위에는 본권, 대표, 소유권. 본권 아닌 점유권. 두 가지가 동시에 버려지는 거야. 그럼 소유권 포기는 뭐야? 내 것만 마이너스지 상대방 플러스는 게 아니니까 뭐다? 비출연. 출연과 비출연 제목을 용어 싸움에 용어 싸움. 용어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시험장 가서 답을 못 씁니다. 기초 용어 튼튼히 하는 거예요. 5월, 6월 달. 그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각자 모아줘 출연하죠. 그러면 유상 무상의 차이점은 뭘까? 유상 무상의 차이점은 보세요. 갑은 재산권 줬죠. 을은 대금 줬죠. 자, 아파트 사서 들어가 살고 있어. 근데 이사 간 지 일주일도 안 돼 가지고 밑에 집에서 와서 항의를 합니다. 위에서 뭐가 샌다? 화장실에서 물이 샌다. 그러면 내가 고쳐줘야 돼? 아니면 팔았던 매일한테 가가지고 왜 하아재는 물건 팔아먹었느냐 해서 가서 뭐라고 따져야 돼? 네? 따져야 되겠죠. 그게 뭐야? 그게 그 제목이 뭐냐고. 제목이 그렇죠. 담보 책임. 무슨 책임? 그러니까 유상 무상의 구별 차이는 뭐가 있다? 난 돈을 제때 다 돈을 다 줬는데 너는 이상한 물건을 줘가지고 문제를 생기게 했느냐 해서 묻는 게 뭐다? 담보 책임이야. 그러니까 기억할 게 뭐냐면 쌍무 편무의 차이점보다 같이 동시 이행 항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유상 무상은 뭐에 관한 거? 담보 책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제 매매 계약의 특질을 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매매 계약은 전형적인 계약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로 맞춰 볼게요. 자, 이 프린트물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가는데 중요한 기능을 할 거야. 할 것과 안 할 것을 이제부터 뭐 한다. 이전 프린트는 조문도 적어드리고 옆에다 뭐도 막 적어드렸죠. 이건 안 적어드립니다. 이제는 뭐야? 목차만 딱 적혀 있어. 그 중에서 할 것과 뭐요? 안 할 것을 지금부터 구별해 놓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뭐하고 패스하시고 제가 강조한 것은 뭐한다? 반드시 익힌다. 자, 그래서 매매에 있어서요 거의 100%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그 계약금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 무슨 금? 쓰라는 말 한자 없습니다. 한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책자 190페이지를 피시고요. 맞춰봅시다. 자, 거기 메뉴에 표가 있어요. 그죠? 매매 계약 있죠? 자, 방금 전에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이었다? 전형 계약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보면 매매 기한 임대체가 무슨 계약이야? 전형 계약이야. 전형 계약. 민법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형 계약이고 약정 약정이니까 무슨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고요. 근데 이제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건네죠. 그냥 매매 계약하기는 너무 멋쩍잖아. 그러니까 매도는 뭐야? 계약금 좀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계약금을 건네고 그다음 코스가 뭐 건네고 중도금 건네고 그다음 뭐야? 잔금. 이 코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금을 건네는 계약도 계약이야. 그럼 계약금 그래서 아파트가 10억이다 그러면 한 10%? 그럼 뭐야? 1억 정도는 주십시오. 그러니까 매수인 뭐래요? 지금 1억은 없고 한 9천만 원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할 수도 있고 아닙니다. 그래도 10% 줘야 됩니다. 그럼 뭐야? 9천 빼기 안 되니까 그러면 현금 보관증에서 뭐야? 1천만 원 해가지고 더 더해가지고 얼마? 이력을 채워서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계약금 건네는 계약도 계약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계약금 건네는 계약은 1억 주기로 약속했을 때 되는 게 아니지. 실제로 뭐야? 다 줘야지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그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자, 전형은 아니에요. 뭐다? 비전형이라. 대비가 되잖아, 지금 매매하고 계약금 계약. 그죠? 그러면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계약이라고 따로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어. 그 계약금 난에 그게 계약금 계약이야. 계약금 얼마 주기로 합니다 준다 이렇게 돼 있다고. 에? 그게 무슨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이야. 그럼 계약금 계약은 전형이 아니고 뭐다? 비전형.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야. 이 요물 계약을 뭐라면 약속한 계약금 뭐한다? 다 줘야지 이루어지는 계약이야. 그리고 매매 계약이 있으니까 뭐야? 계약금 건네는 계약을 하는 거니까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면 계약금 계약은 뭐다? 종된 계약. 이걸 머릿속에 꼭
입력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뭐 요물 계약은 결국 뭐죠? 다다다다다. 뭐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제 계약금 계약이 나오면 기억할 것이 뭐다? 글자 다섯 번을 써야 돼요. 다 다섯.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숨어 있는 것은 계약금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요? 해약금 해제 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해약금 해제 시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서 할 수 있습니까? 계약금 주기로 뭐 하고 약정하고 여기서 해약금 해제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된다고요. 언제? 다 주고 중도금 지급 전 여기서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리듬 타기 위해서 개가 두 번 있고 다가 두 번 있다 생각하시고 해가 두 번 있다 생각하셔서 모두 개투 다투 해투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요물 계약이라는 것은 해약금 해제 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의의를 볼게요. 매매 등 유상계약을 체결할 때 교부되는 금전 기타 유가물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교부계약은 비전형계약이고 요물계약이고 무슨 계약? 종된 계약. 특히 요물계약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 다음, 계약금 계약이 반드시 주된 계약과 매매계약과 동시성 분류. 비록 무슨 관계는 있지만 주정관계 있지만 반드시 같은 날 같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동시성 요구되지 않는다. 세 번째, 무승금 추정, 해약금 추정. 이제 키워드는 거기 있습니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반대 특혜가 없는 한 해약금으로 뭐한다? 추정. 해약금 해제 요건은 일방 이행에 뭐할 때까지?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뭐하고? 포기하고 해약금 해제할 수 있고 수령자는 실제로 뭐요? 배 상환하고 자유롭게 해약금 해제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뭐죠? 해약금 해제는 다 지급, 중도금 지급 전. 무슨 계약이므로? 낙성이 아니고 뭐다? 유물. 다음, 해약금 해제 효과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는 원상회복이나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문제는 뭐 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 해제는 원상회복도 있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도 있습니다만은 해약금 해제는 원위치 할 필요도 없고 손해배상 문제도 없다. 그게 가장 키워드야. 자, 굉장히 짧게 표현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해약금 해제 시기는 다 지급 중도금 지급 전 할 수 있다. 즉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 아니고 낙성이 아니고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게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우측 191페이지 보시면 이제 계약금 종류가 나왔어요. 계약금. 자, 첫 번째가 무슨 금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자, 그걸 완벽하게 한번 이해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일단 금금금이죠. 똑같이 그냥 일단 해볼게요. 전부 다 마지막 말이 뭐예요? 금금금이야. 이 금금금은 뭐죠? 돈 하면 틀려. 계약금은 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끼고 있는 반지를 계약금으로 걸 수도 있어요. 끼고 있는 반지를 뭐로요? 계약금 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매매하면요 부동산만 매매가 아니에요. 무슨 매매도 있고 동산 매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뭐가 아니다? 돈이 아니에요. 돈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계약금 줬죠? 그러면 약이 뭐예요? 약속, 약속, 약속. 다 똑같잖아 지금. 한 글자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하나가 뭐야? 증. 그럼 뭐야? 증거. 그러면 뭐 했을 때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뭘 줬다는 것은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뭐예요? 매매 계약했다는 증거는 될 거 아니냐. 취소한 의미지.
그 다음에 해약금은 뭐야? 해. 이거 해제잖아. 이걸 부드럽게 표현한 말이 뭐야? 이걸 해약금을 부드럽게 표현한 게 뭐냐면 해약금 해제라고. 무슨 해제? 그럼 해약금 해제는 뭐야? 계약금 지급을 뭐야? 다 완료한 다음 뭐? 중도금 지급 전 해투할 수 있잖아. 누구도 해투할 수 있고 갑도 해투할 수 있고 누구도 아우 울도 해투할 수 있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지급 전? 그러면 이행 착수전 하는 거니까 원상회복할 필요 없고 귀책스러운 문제는 것이 아니니까 무슨 배상? 손해배상도 없다는 거야. 그럼 이제 하나 남았어. 문제는 뭐냐? 이제 여기 보세요. 뭐 지금 날짜인데 중도금은 이 사람은 변제기이지만 위에 있는 매도인은 뭐가 아니야? 변제기 있고 변제기 아닐 때는 동시행이 아니죠. 이때는 이 사람을 갖다가 뭐야? 선이행 의무자. 이쪽은 후이행 의무자라 하지요. 그럼 선이행을 약속한 사람은 항변권이 없거든요. 이 사람 만약에 뭘 안 주면, 중도금을 안 주면 바로 이거 이행지체 빠지는 거야. 이거 뭐에 빠진대요? 이행지체는 돈이니까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 정해서 뭐 한다? 최고. 이 최고가 짧은 최고도 효력은 있어. 해석은 뭐야? 상당 기간 지나서 해제권 발생하는 것을 보면 돼. 그 다음에 안 갖고 와. 그럼 뭐야? 의사가 없으니까 뭐야? 법정 해제하는 거지 뭐. 그죠? 법정 해제, 격지자 해제는 도달주의, 발신주의. 응? 빨리 그거 극복해야지. 격은 승낙, 격지자, 발신주의, 승, 격, 발. 그것만 바르고 나머지 격은 전부 다 도달. 다시 격자가 나왔죠? 그럼 뭐다? 승낙, 격지자, 발신주의. 그것만 무슨 주의고? 발신주의고 나머지 격은? 도달되면 끝난 거야. 근데 도달되기 전에 얄밉게 여기서 짜증나게 여기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계약은 계속 진행돼야 돼요? 계약은 끝난 거야. 왜? 그렇다면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무슨 주의요? 제가 왜 중간중간에 이 말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면 하느냐면은 계속 그렇게 연습이 돼 있으니 나중에 딱딱딱딱 들어맞는단 말이야. 무슨 주의요? 그러니까 도달되기 전에 돈을 딱 갖다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약은 계속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편지를 발신하고 계약이 끝난 줄 알고 저쪽 가서 부동산을 또 병한테 팔게 되면 이중 매매로 문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괜히 곤란스러워지는 거야. 누가? 갑이. 그러니까 완전히 뭐가 된 다음에 도달돼서 끝난 다음에 이중 아니 뭐 팔아야지. 무슨 몸에 안 빠져? 이중 매매에 거기 안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정 해제가 도달됐어요. 끝났어. 그럼 뭐 이제 원위치 시켜달라. 원상회복은 귀가 있든 없든 서로서로 주고받은 거 다 뭐하기? 원위치하기. 그러면 저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매수인이 잘못했잖아. 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까? 돌려줘야 됩니까? 예? 돌려줘야 돼. 원상회복은 귀가 이 제목을 보란 말이야. 원상회복이 뭐야? 원래 상태 회복. 그 뭐야?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래 상태로 다 각각 가져가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남았어. 이제 무슨 배상? 자, 손해배상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 없는 채권자가 귀 있는 채무자한테 손해배상 하는 거야. 그럼 손해배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해야 돼요? 손해가 이만큼이다 해서 입증해서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입증에서 요구했을 때 저 매수인이 아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누가 을이. 그럼 또 뭐 어떻게 돼요? 이 짜증나게 법원에 뭐 제기해야 돼? 이거 소 제기된단 말이야. 그래서 판결 받아야 돼. 손해를 확정하는데 판결까지 가려면 길잖아. 그래서 이 손해를 뭐 하지 않고 이거 입증하지 않고 예, 요구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끙끙끙끙 돼서 만든 게 뭐예요? 위약금. 이제 약속을 뭐 했으면 위반했을 때 뭐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 약속을 위반했다는 이 말이 뭐냐면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주면서 계약금 네? 만약에 1억을 주면서 얼마를 주면서 1억 주면서 위약했을 때 그럼 보세요. 위약은 갑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갑이 뭐 하게 되면 네? 갑이 위약하게 되면 그죠?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에요. 받은 계약금 배액을 551점 무슨 배상으로 선배로 주시고 누가 위약하면 을이 위약하면 채무 불이행을 일으키면 받은 계약금을 원위치 하지 말고 551점 무슨 배상 손배로 몰수하세요 라는 뭐가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551조 손배를 뭐하지 않고 입증하지 않고 뭐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럼 위약금 특약은 어느 때를 대비해서 다는 거예요? 응? 저기 손해배상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배상? 요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단 191페이지에 안에 제목이 하나가 증약금 하나가 무슨 금? 폐약금. 자 위약금에서는 왼쪽 것을 쓰시면 돼. 손해배상액 예정액. 교부자는 위약시 배액을 뭐하고? 상환하고. 수령자가 위약하면 계약금을 뭐요? 몰수로 약정한 경우 있죠? 그러면 그 밑에 약정 밑으로 점점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약정한 경우 있죠? 자 그럼 여기 손해배상액 예정액 있죠? 그건 뭐냐면 551조 써보세요. 밑에다가 손해배상액 예정 밑으로 계속 내려와서 그 칸 밑에다가 551조 손배 밑에다가 자 뭐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입증 X 요구 551조 손배를 뭐하지 않고 입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처리가 깔끔하죠. 가끔 나는 잘못 없고 저쪽이 잘못 있는데 끝나긴 끝났는데 뭔가 찜찜한 거 있지. 완벽하게 뭐가 되지 않고 처리가 안 돼서 이렇게 갚는 을박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위약금 특약 그거 있죠? 거기에 이제 왼쪽에 190페이지에 두 번째 줄쳐진 데 있죠? 무슨 특약이 있는 경우?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 있죠? 자 읽어볼까요? 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뭐 할 때? 위반할 때. 자 위 계약을 위반할 때 가로 묶으면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 가로 묶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채무 불이행이야. 두 글자를 고치면 뭐야? 위약. 계약을 위반할 때가 뭐야? 채무 불이행이고 그게 뭐야? 위약. 그러니까 갑이 뭐예요? 매도인이 위약 시 그죠?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지급이란 말 있죠. 그 지급 앞에 V자 하셔가지고 지급 앞이잖아. 지급 앞에다 놓고 이거요. 551조 뭐요?
손배로 뭐하고 지급하고 매수인이 이를 위반했을 때, 자 이를 위반했을 때가 뭐야? 똑같아. 뭐 채무불이행 시 또 위약 시 계약금 반환 청구권을 상실했죠. 상실 앞에다가 V자 하셔가지고 쓰면 돼. 551조 손배로 상실하기로 뭐 했다면, 그러니까 계약금 주면서 갑이 위약하면 뭐하고 100을 손배로 주고 네가 위약하면 계약금을 뭐야 손배로 먹어라 라는 뭐가 있으면 약정했다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있죠. 채무불이행 두 글자는 뭐야? 그렇죠. 위약에 대한 위약금 약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이러한 약정은 특단 사정이 없는 한 뭐다?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뭐한다? 지닌다. 그래서 지금 밑에 박스에 위약금도 센 게 있는데 좀 약한 게 손해배상액 예정액이야. 손해배상액 뭐라고요? 예정액. 그럼 이런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위약금은 언제 쓰는 거야? 위치를 보란 말이야. 위치 보라, 그러니까 뭐 증약금은 뭐 주면? 계약금 주면 증거된 거야. 그 다음 해약금은 중도금 증과 다 지급 때 해투 해약금. 그럼 위약금은 만약에 뭘 안 주면, 중도금을 안 주면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 요구가 될 거 아니야. 그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입증하기 귀찮잖아. 그 입증하는 게 싫어서 처음에 뭐 주면서, 계약금 주면서 위약시 손해배상으로 뭐야 처리하자는 얘기지. 그죠? 그게 뭐라? 위약금 특약. 그래서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손해를 뭐 하지 않고 입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다시 190페이지에 위약금 특약이 없는 경우를 보란 말이에요. 위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뭐가 됐다? 수수가 됐어. 계약금은 해약금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해약금이 뭐야? 해투 할 수 있어 없어? 해약금 성질을 가지고 있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뭐가 없는 이상, 특약 없는 이상 계약 당사자 일방 귀책설에서 해제했죠. 이 해제가 무슨 해제야? 귀가 있으니까 법정 해제란 말이야. 법정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을 입은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상대방이 당연히 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거기 체불로 인한 실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를 거기서 손해 입증 동그라미에서 요구 받은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약금 몰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달면? 그러니까 위치 세 가지 기억하면 되잖아. 증약금은 계약금 줬을 때 증거, 해약금은 뭐야? 중도금 지급 전 다 주고 다다다 해투, 위약금은 저 나중에 손 그 나중에 손해는 어떻게 돼요? 입증해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귀찮다는 얘기야. 그게 뭐야? 위약금 특약 달면 손해를 뭐 하지 않고 입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잠시 앞에 184페이지 가보세요. 자 거기 밑에 표 있죠. 제목이 뭐죠? 법정 해제권 발생 원인 있죠? 그 위에다가 다섯 글자 써놔. 채무 불이행이지 뭐. 채무 뭐예요? 불이행. 그 채무 불이행은 왼쪽은 이행 지체고 오른쪽은 불능. 지체는 최고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안 갖고 무슨 해제? 그 법정 해제죠. 그럼 해제 효과가 뭐야? 각각 원위치 시키는 거. 맨 밑에 손해배상 있죠? 그 손해배상 맨 밑에 쓰면 되겠네. 손해배상 어떻게 해야 돼? 입증 동그라미 요구해야 될 거 아니야. 손해배상은 뭐해서? 입증해서 요구해야 돼요. 물론 이행되었다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 되겠죠. 에? 근데 그걸 입증을 해야 돼.
그럼 입주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짜증스러운 얘기야. 그래서 밑에다가 뭐 하지 않고 입증 X 요구하는 방법, 뭐 하지 않고 입증 X 화살표 요구하는 방법, 요구하는 방법 밑에다가 가로 열고 못 쓴문데요. 위약금 특약. 무슨 특약? 위약금 특약 걸면 손해를 뭐 하지 않고 입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죠. 자, 질문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이 있어. 무슨 특약이 있어? 자, 위약금 특약이 있을 때 해약금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아무런 관계 없잖아. 그죠? 위약금 특약 있네. 법정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 특약은 특약대로 가는 거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럼 위약금 특약 언제 가치가 있는 거야? 위약했을 때. 위약했을 때. 체불 있을 때 계약금 처리 문제 한 거니까. 자, 그래서 페이지 191페이지 191페이지 거기 징약금, 해약금, 무슨 금?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액 있죠? 그건 나중에 551조 손배 문제를 처리 문제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징약금하고 해약금은 계약서에 특약이 없어도 인정되는 거지. 징약금하고 무슨 금은? 근데 아까 위약금은? 그건 특약이 있을 때만 써먹는 제도예요. 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1페이지 보세요. 자, 그래서 매매계약의 성립 있죠? 계약금 있죠? 계약금 옆에다가 두 글자 써요. 계약. 아니, 옆에다 쓰면 되지. 두 글자 그냥. 계약금, 계약. 그리고 밑에다가 다 다섯 번 쓰고 밑에다가 해약금 이제 써놓으면 돼. 좋습니까? 그게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고 그 박스 밑에다가 계약금 종류 세 가지만 적어놓으세요. 순서적으로 증약금, 밑에다가 해약금, 밑에다가 위약금, 그리고 계약금 관련돼서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옵니다. 해약금 해제 얘기를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매매계약의 성립범위에는 왼쪽에 일방이약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이야기요? 자, 일방이약은 그 밑에다가 다섯 글자 적어야 됩니다. 예약 완결권. 무슨 권이요? 예약 완결권. 자, 그 이제 한쪽만 가졌을 때 뭐다? 일방 예약이라고 하죠. 자, 예약 완결권 밑에다가 형성권. 무슨 권? 자, 그렇게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예약 완결권이 뭘까 보세요. 180페이지 보세요. 자, 갑하고 표를 보세요. 갑이 청약, 을이 뭐했다? 승낙. 189페이지 미안합니다. 189페이지 자, 밑에 표 있죠? 매도인, 갑, 매수인, 을, 청약, 승낙해서 매매 예약이 성립됐어요. 자, 예약은 단독행위가 아니고 뭐다? 계약입니다. 계약. 아십니까? 근데 이 매매 예약을 자 무슨 예약으로 했어요? 일방 예약했죠? 그럼 거기 무슨 권? 예약 완결권이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방 예약은 단독행위예요? 계약이야? 계약이야. 그 일방 예약의 반대말은 쌍방 예약이야.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을 양쪽이 가지면 뭐고 쌍방이고 한쪽만 가지면 뭐다? 일방.
또 일방적이니까 또 이거 단독행위 아닐까 생각 착각하지 말란 말이야. 이약이 일방이약도 있고 쌍방이약도 있는데 특약이 없으면은 일방이약으로 추정을 한단 말이야. 이약 완결권을 한쪽이 간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권이라고 했어? 형성권이라는 거죠. 형성권은 상대방 뭐 없이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형성시키는 권리가 무슨 권? 형성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키워드가 뭐냐면 왼쪽에 색깔 집어넣을 것이 매든 갑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얘기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된다고요. 예약 완결권 행사했을 때 매도인이 승낙해야지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틀린 질문이야. 그렇게 물어볼 거란 얘기야. 형성권은 상대방 뭐 없이 바로 일방적으로 형성시키는 권리입니다. 그죠? 그럼 형성권 행사하게 되면 매매가 계약이 됐죠. 매매계약 되면 결국은 뭐예요? 등기 내놓으세요. 등기청구권 있잖아요. 그죠? 이 장래 등기청구권 뭐 할 수 있다는 거?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지. 가등기 나왔어요. 열 글자 뭐예요? 가등기가 나왔어. 열 글자. 장래 청구권. 그죠? 이제 처음이 생각 안 나니까 그다음에 안 나 생각 안 나. 뭐만 쓰고? 그러면 이건 가등기는 종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가등기 기억해 놓으면 두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 그죠? 그럼 나 뭐 하는 거야? 본등기.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장래, 청구권. 이게 채권적이야, 물권적이야? 이게 장래 등기 청구권이란 말이야. 매매하면 먼 훗날 잔금 주면 등기 청구권 발생하지. 합격하면 아파트 준다고 그랬어. 그럼 합격하기 정지됐다가 달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장래 등기 청구권 뭐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당장 등기 못 하잖아. 그러니까 임시로 뭐야? 가등기 했단 말이야. 가등기 하면 왼쪽에 순위 번호가 있어 없어? 가등기 순위 있잖아. 그 나중에 뭐 하는 거야? 본등기 하러 들어가잖아. 그럼 본등기도 순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본등기 옆에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뭐 한다? 그래서 여기 뭐야? 이 많이 뭐야? 아이 그 많은 나도 아는데 다른 건 소급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 뭐냐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까지 부동산에서 과실이 있을 수 있어 없어? 뭐 천연과실 법정과실 있잖아.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에? 소급하지 않는단 말이야. 물권 변동 효과는 본등기 그때부터지 가등기 한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소급표를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야. 돈 때문에. 그래서 뭐만 소급한다? 순위만 소급한단 말이야. 아셨습니까? 적으세요. 어디다가? 맨 밑에다가 장래 청구권 반대 화살표 순위만 소급. 그 가등기 밑에다가 뭐예요? 본등기. 자, 가등기 원인은 추정될까요? 안 될까요? 응? 임시 등기니까 추정이 안 될 것이다. 근데 무슨 등기는? 본등기 원인은 뭐가 될 것이다? 추정될 것이다. 아, 쓰는 동안 심심해서 얘기한 거야 지금. 아니 제 얘기가 다 들리는 날이 있으면 굉장히 그날은 뭐예요? 편한 거예요. 근데 그냥 듣는 것하고 스스로 납득하면 모르잖아. 본인 스스로 뭐 할 때까지? 납득할 때까지 거기서 머물러야 돼. 이제부터는 머무르질 못하고 계속 그냥 앞으로만 그냥 막 뛰어나가지 점수가 안 올라. 그래서 장래 청구권 가등기 본등기 뭐야? 순위만 소급. 자,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시면 거기 예약 완결권이란 말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번의 예약 완결권 세 번째 점이 형성권이므로 10년 뭐에 걸린다? 응?
제척 기간에 뭐한다? 걸린다. 자, 제척 기간 할 때 제가 제거한다는 제자고, 척은 도끼척이야. 도끼로 뭐한다? 그냥 찍어서 그냥 이유가 없어. 그냥 이유 없어. 무조건 잘라버린다고. 그래서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이라는 거. 뭐는? 형성권은 뭐가 아니고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 자, 이런 게 있어요. 듣기만 하세요. 자,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매매의 등기 청구권은 매매가 채권법에 있기 때문에,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그 등청도 채권적이야. 자, 그러면 채권은 대표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죠. 그죠? 근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아도 현재 뭐하고 있으면 그 등청은 살아있어요. 생사할 때 뭐하다? 생. 살아있어요. 자, 예약 완결권 있죠? 예? 완결권은 형성권이니까 뭐다? 제척기간이야.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어요. 현재 뭐하고 있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네? 죽어요. 왜? 도끼, 도끼. 그래서 자꾸 제가 일부러 얘기하는 거야. 도끼 쳐. 이유가 없단 말이야. 행사하지 않으면 뭐야? 바로 그대로 가. 그래서 형성권 종류 메뉴에다가 세 가지를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맨 꼭대기 위에다가 예약 완결권 맨 위에 있죠? 매매 성립 있죠? 세 가지 적을 겁니다. 예약 완결권 하나 적으시고요. 화살표. 그 다음에 화살표 해제권이라는 것이 있어. 무슨 권? 해제권도 무슨 권이야? 일방적으로 형성시키는 권리죠. 해제하는데 동의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취소권이라는 말이 있어. 무슨 권? 취소권은 밑에다가 146조를 하나 적어놓으면 돼. 몇 조? 취소할 수 있다. 일정한 자만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내만 해야 돼. 그 일정 기간이 네? 추인 기준 3년 또는 법률행위 기준 10년 둘 중 어느 한 기간 내 실제 취소를 못하면 취소권이 소멸해서 계약이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되는 조문이 있거든. 그때 그 3년 10년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다? 제척 기간의 대상이 된다. 그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형성권 하면 딱 기본이 세 가지야. 무슨 권? 예약 완결권, 해제권, 취소권. 그래서 형성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뭐다? 제척 기간. 무슨 기간? 그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특히 무슨 금? 해약금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합시다. 매매 효력에 보시면, 자, 매매 효력 있죠? 프린트물에. 응? 매도인은 재산권,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고, 매수는 무슨 의무? 자, 대금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이 대금은, 예? 반드시 금전 이어야 한다. 아니다. 금전 아닌 것도 좋다. 선택하시야. 어? 왜요? 네. 금전 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보면 교환이라는 타이틀 있죠? 응? 그 대금은 반드시 뭐다? 금전 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지금 재산권 이전 약정했는데 한쪽이 금전 아닌 것 지급할 것을 약정 뭐다? 교환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교환해 보시면은 두 번째 박스에 상호 재산권 이전 약정 있죠? 응? 근데 그거보다는 매매할 때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 대금은 금, 금전일 것. 금전 아닌 걸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 그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을 맞바꿀 때 가치가 다르면 부족분을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매매 대금이란 말을 안 써, 대금. 그때는 보충금이라 한다. 교환할 때 혹시 가치가 다르면 부족분을 돈으로 주잖아. 그건 대금이란 말 안 쓰고 뭐한다? 보충금이란 말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환,
은 단지 뭐야? 대금, 금전 아닌 것 지급 약자는 거지. 다른 내용은 다 똑같아. 교환도 무슨 계약이야? 똑같아. 낙성이고 거기 뭐야? 쌍무고 유상이고 뭐 전부 다 불요식이야. 그래서 교환도 매매에 준해서 보시면 되는 거야. 단지 대금이 뭐다? 금전이 되고요. 금전 아닌 것 지급할 때는 뭐다? 교환이니까. 자, 알았어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담보 책임 판매하겠습니다.